일본 갔다 와서 김지우의 몸무게는 그대로 50kg. 일단 일어나서 생선조림 기릿. 여러분,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 숙소에 전부 목욕탕이 있어서 맨날 몸무게를 쟀는데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잤을 때도 51kg 후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제 집 도착하자마자 몸무게를 쟀는데 53.2kg인 거예요. 그래서 와, 김지우 하루 만에 거의 3kg를 추배를 뱉네, 레전드다 이러고, 아침에 공본 몸무게 재면 그래도 52kg는 나오겠지, 여러분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랬는데 뭐임? 하루 지나니까 다시 냅다 50kg 복귀한 거 있죠. 완밥 이지. 자지 푸딩 밀크티 맛이 찐이라서 좀 사왔어요. 아니, 암튼 뭐 희박 같은 분들 보면 몸무게가 6kg 정도 왔다 갔다 하시길래 우와, 무슨 몸무게가 1kg도 아니고 6kg가 왔다 갔다 해 싶었는데 3kg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6kg도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푸딩, 곤약 젤리, 맥주 안주 등등 좀좀 다리 먹어 주고, 알바 휴식 때 김치 사발면에 햇반 기릿. 여행 갔다가 오랜만에 일하니까 너무 일하기 싫더라고요. 완밥 이지. 젤리랑 초콜릿 좀좀 다리 먹어 주고, 알바 마치고 집 와서 살짝 출출해서 야끼소바에 맥주 기릿. 어쨌든 야무지게 오먹완.